아까 하던 거 할게요. 이슬람 문화에 아까 했었죠. 여기까지 했었어요. 이슬람교가 확산된 거 한번 볼게요. 그죠? 오버하다 말았죠? 바그다드는 여기 있는 거예요. 바그다드. 아까 사마르칸트도 한번 나왔었죠? 그죠? 사마르칸트도 나왔었어요. 이슬람 제국은 유럽과 아프리카, 아시아를 잇는 지리적 이점을 이용해서 동서무역을 주도했어요. 이슬람 상인은 비단길, 여기 이게 비단길이죠? 여기까지 이어진 거죠, 여기까지, 그지? 비단길과 바닷길을 이용해서 인도, 동남아시아, 중국, 우리나라, 유럽, 아프리카에 진출했어요. 이슬람교가 빠르게, 그죠? 됐죠? 이게 비단길 대충 한 거죠? 이슬람 문화의 발달. 배경은 이슬람 제국이 확대됐어요. 이슬람 상인이 아시아, 유럽, 아프리카로 진출했어요. 이슬람 문화가 세계 각지에 전파됐죠. 다양한 문화가 이슬람 세계로 또 들어올 거예요. 갖다 줬지만 갖고도 들어온 거예요. 이슬람 문화권이 형성됐어요. 이슬람교를 바탕으로 다양한 문화 요소가 융합돼서 그걸 다 합해서 이슬람 문화권이라고 해요. 이슬람교랑 아랍어 중심으로 다양한 문화가 발달했는데 쿠란 볼게요. 비아랍어로 번역을 금지했어요. 그러니까 아랍어를 배워야지 이게 되는 거 아니야? 저기 알라신을 믿으려면 맞죠? 그래서 아랍어가 보급되는데 영향, 쿠란이 보다 아랍어 보급에 영향을 큰 영향을 했어요. 이슬람 사회가 하나의 문화권으로 통합되는데 쿠란이 큰 기여를 한 거야. 뭐라고? 이걸 다 쓸 줄 알아야 돼. 이슬람 사회가 하나의 문화권으로 통합되는 데 기여를 했어요. 해석하는 과정에서 이 경전을 해석하는 과정에서 신학도 발달하고요. 철학도 발달하고요. 법학도 발달하게 돼요. 건축은 모스크를 제작합니다. 모스크. 돔과 뾰족한 탑, 벽을 아라베스크와 아랍어 글씨로 장식을 했어요. 아라베스크. 기하학적 무늬예요. 덩굴 무늬예요. 이런 거 벽지 같은 무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아라베스크 무늬라고 해요. 그 다음에 종교적 소재의 작품 및 산문, 설화 문학이 발달했어요. 시랑 반대되는 게 산문이잖아. 풀어서 쓴 글. 그죠? 아라비안 나이트가 있어요. 우리말로는 천일야화예요. 그죠? 아라비안 나이트가 유명해요. 그리스 철학을 연구했고요. 역사학도 발달합니다. 무함마드와 순교자의 일생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역사학이 발달하게 돼요. 아라비아의 민담을 중심으로 페르시아, 이집트, 인도 등의 풍속도 들어가 있어요. 풍속도 들어가 있죠? 민담을 중심으로. 자연과학, 인도의 영 개념이 받아들여졌어요. 아라비아 숫자를 제작하죠. 연금술이 발달했어요. 알콜, 알칼리 등의 화학 용어가 여기서 만들어진 거예요. 알칼리라는 말, 알콜. 성지순례와 교육로 개척으로 지리학하고 천문학도 발달돼요. 여기 가야 되잖아. 메카에 가야 되잖아. 근데 어떻게 가, 그 넓은 데를. 그치, 지리학이 발달한 거예요. 천문학도. 의학도 발달해요. 의학 전범도. 자, 문화교류 볼게요. 중국의 제지법, 나침반, 화약을 유럽에 전파합니다. 중국의 제지법, 나침반, 화약. 유럽의 근대 과학에 영향을 미치게 돼요. 이슬람의 천문학하고 지리학을 중국에 전파하게 돼요. 동서문화의 교류예요. 좋은 걸 다 중국에도 주고 유럽에도 주고, 그죠? 맞죠? 바위의 돔 사원, 이스라엘에 있는 거예요.
다마스쿠스 대사원, 시리아에 있는 거예요. 이슬람 사원이 모스크예요, 모스크. 사원이. 이슬람 사원을 모스크라고 그래요. 예배당, 집회, 교육, 재판 등의 모임 장소로 이용됐어요. 이슬람 사회의 중심이에요. 돔과 뾰족한 탑, 돔하고 뾰족한 탑. 이 특징이에요. 이슬람의 우상 숭배 금지 교리에 따라 내부와 벽은 뭐로? 아라베스크 문이랑 아랍어 글씨 등으로 장식되어 있어요. 한번 만화 잠깐 보고 모스크를 장식한 아라베스크 문이 일종의 응? 뭐 이런 걸로 장식하는 거야. 일반적인 종교 사원들이 신그림이나 조각으로 화려하게 한 거랑은 달리 모스크에는 그런 그림이나 조각이 없어. 아라베스크 문이라는 특이한 무늬가 장식되었어. 도형을 연속시켜 아랍 문자 등을 이용해서 만든 기하학적 무늬를 아라베스크 무늬라고 해요. 우상 숭배를 철저히 금지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무늬를 사용하는 거예요. 우상 숭배 금지 때문에. 이슬람교의 사원은 모스크라고 해요. 매주 금요일 날 무슬림들이 모여서 기도하는 곳이 모스크예요. 초기의 모스크는 광장 주변에 뾰족하고 높은 첨탑을 설치했대요. 첨탑 위에서 소리를 치면 멀리 있는 사람들도 예배 시간이 되었음을 알수 있었대요. 이슬람이 번창하면서 모스크 중앙에 돔을 가진 건물을 짓게 됐대요. 평화의 상징인 돔은 초승달로 장식을 많이 초승달은 무함마드가 처음으로 알라의 계시를 받았을 때 샛별과 함께 떠 있던 것이에요. 이슬람의 상징이에요, 초승달은. 지금도 이슬람 국가들의 국기에는 별과 함께 초승달이 있어요. 이븐 시나가 아라비아 의학을 집대성하여 만든 게 의학 전범이래요. 17세기까지 유럽의 의학 교과서로 사용됐었대요. 알았죠? 아까 있었잖아요. 천문학. 메카를 향해 예배하는 습관과 또 달과 별에 의지해서 밤길을 가야 하는 사막 생활의 영향 등으로 천문학이 발달했대요. 인도의 천문학을 받아들여 경도, 위도, 좌우선의 길이를 정확하게 잴수 있었대요. 그죠? 또한 새로운 천체 관측 기구도 발명했대요. 지구가 둥글다는 것을 증명하기도 했대요. 그죠? 이슬람의 역법은 세계에서 가장 정확한 거예요. 상업의 발달은 수학의 발달을 가져왔어요. 인도에서 발전시킨 십진법과 영의 개념을 받아들여서 아라비아 숫자를 만들었대요. 그리스와 헬레니즘 수학을 받아들이고 문자를 이용해서 수학 문제를 해결하는 대수학도 발전시켰대요. 황금 만들기를 위해 연금술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알칼리와 산을 구별하게 되었대요. 알코올의 증류법도 발견하게 되었대요.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